괜찮으세요? 가끔 파괴적인 꿈을 꾼다. 현실인지 꿈인지 구별이 잘 가지 않을 정도로. 파괴적인 사건은 우리의 뇌리에 강하게 자리 잡는다. 21년 5월 24일 허리를 다쳤다는 파괴적인 영상은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나는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무거운 운동으로 허리가 다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사람들은 나의 비극적인 뉴스에 자신의 비관을 더해서 마치 내가 고중량 운동을 하다가 다친 것처럼 말했고 그게 사실이라고 믿었다. 살인, 강도, 사기, 성범죄와 같은 자극적인 뉴스가 아니더라도 환율이 1,400원 넘게 폭등했다, 금리가 상승해서 영끌조기 힘들다, 부동산 및 주식시장이 폭락한다의 뉴스 중 하나는 반드시 들어봤을 것이다. 자연스레 부정적인 사건에 더 눈이 가기 마련이니까. 약간 개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찍는 12월 22일 기준 환율이 1,281.5원인 것을 아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이다. 지난번 사이클 때 제가 스쿼트 마지막 주에 190kg로 하나 했었는데 사실 저번 주에 5주차에 이미 190kg로 3개를 했어요. 긴장되기도 하고 좀 잘 마무리 지었으면. 운칠기 3. 세상의 모든 일에 있어서 운이 7할, 노력이 3할이라는 사자성어이다. 20대에는 이 말에 공감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 말에 공감이 된다. 내가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사실은 운이 좋았던 것이고 허리를 다친 것은 운이 나쁘지만 운이 좋은 것이다. 허리디스크로 나의 운동 생활이 끝날 것 같았던 게 불과 몇 개월 전인데 올해는 IFBB 내추럴 프로컬 대회에서 체급 1등까지 해버리는 운을 얻었다. 사람 사는 것은 세옹지마다. 좋은 시절이라고 우쭐댈 필요도 없고 나쁜 상황이라고 낙담할 필요도 없다. 저 지금 스쿼트 PR 되려고 하는데 응원 한 번만 해주세요. 진보는 너무 느리게 일어나서 알아차리기가 힘들다. 올해의 환율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긍정적인 변화는 사실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나는 허리를 다치고 난 후 느리지만 매번 발전하고 진보했다. 저번 시즌 기록이 202였거든요. 210을 들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잘 수행했다. 보디빌딩에서 수차례 좋은 성적을 이루어냈고 그보다 더 값진 것은 내 허리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생겼으며 지금은 오히려 더 건강하고 자유롭게 운동하고 있다. 2022년을 돌아보며 여러분들의 최고의 날은 언제인가? 내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앞으로 다가올 날이라고 답하고 싶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욕심은 내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내년에 또 열심히 살려야 되기 때문에. 눈에 띄진 않지만 조금씩 진보하고 항상 발전하는 그런 날이라고 말하고 싶다. 고생했어요. 아, 시분 안 빠지네. 오케이. 제가 하는 데드리프트 셋업 자세가 뭔가 이 바닥에서 끌고기가 용이한 추세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어요. 셋업법을 다음 사이클에는 또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번 시즌에 스트랩을 한 번도 안 사용하다가 저번 주에 손이 한번 터져가지고 스트랩을 썼는데 그때 이제 스트랩을 쓸 때 밑에 되게 탁 쳐보니까 그 폭발적인 힘이 느껴지는데 확실히 얘는 폭발적인 힘은 좀 안 느껴져가지고 좀 다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어를 잡기에는 좋으나 바닥에서 치고 올라온 힘이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 210kg 원판이 꽂혀 있는데 사실 210kg라는 감이 없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겁지라는 감이 없어서 엄청나게 얘는 그래서 좀 치기를 개무거워 보이는